자, 그럼 우리 이번 시간부터 이제 비교와 불리언이라고 하는 주제로 코드를 직접 만져봐야겠죠? 예, 어려운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자, 우선 제가 예고해드린 것처럼 이제부터 에디터를 쓸 겁니다. 그런데 에디터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못했거나 상관없이 그러면 그냥 옛날 방식대로 여러분들 따라오시면 되고요. 에디터를 설치하신 분들만 뭐 제가 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파일을 선택해서 Add Project 폴더를 선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장한 Python _Ruby라는 디렉토리를 선택해서 여기서 폴더 선택을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파일을 쉽게 관리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나죠. 자,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시고 New 폴더를 선택하고 그리고 폴더의 이름을 정하면 됩니다. 뭘로 할까요? 자, compare 그리고 좀 이름이 긴가요? 예. 이름이 길면 그냥 짧게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CB 이런 식으로. 자, compare boolean 이렇게 하고요. 오른쪽 클릭해서 new file 1.py python 파일 만들고요. 그리고 python만 있으면 ruby가 서운할 테니까 1.rb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두 개의 파일을 우리가 비교해 가면서 할 거니까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이 1.rb라고 하는 저 파일을 split right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화면이 두 개로 분할이 되면서 우리가 양쪽으로 돌아가면서 코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좋고요. 좋겠고요. 자,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우선 파이썬에서 먼저 한번 제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print 1과 1이 같으냐 라는 내용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코드를 이제 우리가 실행을 시킬 건데, 옛날에는 우리가 터미널 이런 거 열어갖고서 명령어 직접 입력해서 귀찮았잖아요? 이제 우리가 단축키를 사용해서 바로 컴파일이 아니지, 실행을 시켜볼 수 있습니다. 자, 윈도우에서는 Ctrl, Shift, B키를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실행된 결과가 이렇게 화면에 출력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true가 화면에 출력했죠. 자, 여기 있는 요것을 실행하는 방법은 만약에 설치를 안 하셨으면 자, 제가 만든 수업 중에 여기 이 스크립트라고 하는 패키지를 설치하시면 여러분들이 저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저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행한 결과가 어떻게 돼요? true가 됐죠. 그 얘기는 무슨 뜻인가요? 자, 여기에 있는 이 코드를 실행한 결과가 이것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요걸 그대로 카피해서 루비에서도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루비는 푸츠로 하는 게 좋죠. 자, 그리고 여기서 다시 Ctrl, Shift, 알파벳 B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true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있는 이 값을 2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1과 2가 같으냐? 라는 그런 뜻이죠. 1과 2가 같나요? 다르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진술, 즉 1과 2가 같다라는 말은 거짓말이 되는 거죠. 자, 실행을 시켜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이두 번째 실행 결과가 false로 나옵니다. 자, 루비도 마찬가지예요. Puts 1과 2가 같다라는 말은 진실이냐? 거짓이냐를 확인해 볼 건데, 자, 여기 파이썬을 실행한 결과는 대문자 t로 시작해서 그 다음 소문자가 나오는 true, false가 나왔습니다. 자, 루비에서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루비는 전체가 소문자인 true, false가 나왔죠. 예, 요거는 이두 개의 언어는 엄연히 다른 언어이기 때문에 true와 false를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다 정도로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것은 왼쪽에 있는 값과 오른쪽에 있는 값이 같은지를 비교하는 연산자,
즉 동등 비교 연산자였죠. 자, 그러면 같은지를 비교하는 거 말고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작은지를 비교하는 연산자도 있을까요? 있죠. 자, 해봅시다. 프린트 1, 2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무슨 뜻이죠? 1이 2보다 크다 라는 말인데 이거는 진실인가요? 거짓이죠. 그래서 실행한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false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루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똑같이 false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값을 등호를 반대로 바꿔주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서야 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루비도 똑같이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비교 연산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값은 Boolean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고 그 데이터 타입은 True 아니면 False 둘 중에 하나의 값으로 이루어져 있는 예, 둘 중에 하나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print 1 더하기 2라고 하면 여기 제가 이렇게 선택한 저 부분은 3이 되잖아요. 3. 그렇다면 이것과 마찬가지로 1과 1이 같다에서 나오는 true, false라고 하는 값이 있다고 했죠. 그 값을 직접 여기다가 입력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이렇게요. 자, true라고 하면 예, 여기 있는 제가 지금 강조 표시한 저 부분이 실행되면 저기가 요거로 바뀌는 효과가 난다 라는 거죠.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제 마지막에 있는 true가 이렇게 화면에 출력된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거짓을 의미할 때는 이 부분이 false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1과 2가 같다를 실행하면 저건 거짓이니까 얘는 결과가 이것과 똑같은 결과를 갖게 된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럼 루비는 어떨까요? 자, 루비는 true는 소문자로만 이루어져 있는 true입니다. 그리고 false는 역시 마찬가지로 소문자로만 이루어져 있는 false입니다. 자,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수업에서는. 자, 그래서 이 논리, 또 이 Boolean, 뭐 비교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이것보다 얘기가 좀 더 많기는 하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거를 여기서 우리가 이것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지루하고 갑자기 추상적인 느낌이 들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이번 수업은 제가 일부러 컴팩트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수업 기습적으로 제가 끝내드리고 기분 좋죠? 빨리 끝나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웠던 Boolean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조건문이라고 하는 중요한 이 프로그래밍의 도구와 결합돼서 아주 파워풀한 효과를 내는지를 우리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복습 한 번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Boolean은 어떤 값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True 아니면 False 이 둘 중에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파이썬은 앞에가 T가 대문자로 시작하지만 루비는 소문자로 시작한다 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equal이 두 번 있는 것은 동등 비교 연산자라고 해서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값을 같은지 비교하는 것이고 자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이 동등 비교 연산자라는 것을 이 살펴볼 때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A는 1이고 B는 1이다. 자 여기에서 A는 뭐죠? 변수고 여기에서 1은 예 값이죠. 뭐 상수라고도 하는데 그냥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equal은 왼쪽에 있는 값을 오른쪽에 있는 변수에 이렇게 대입해주는 대입
연산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equal은 왼쪽에 있는 값과 오른쪽에 있는 값이 같은지를 비교하는 동등 비교 연산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equal을 한 번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1이라는 건 변수가 아니잖아요. 고정되어 있는 값이기 때문에 1이 1이다. 뭐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일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겠어요? 1이 2가 될수 있나요? 아니에요. 1은 죽었다 깨어도 2가 될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에러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오타가 날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로 조금 꼼꼼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변수와 이번 시간에 배웠던 이 연산자들을 이렇게 섞어서 한번 써보면, 자, 여기 a, b 이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는 이제 1이 들어가고 여기에도 1이 들어가서 동등 비교를 했을 때의 결과는 true가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조건문에서 다시 불리언이라는 것이 등장할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